일장의 투자 전략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보면요,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3천억 원 팔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뭐 1000억 넘게 샀다 팔았다 하면서 외국인들의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300억 정도의 지수가 이렇게 밀린다는 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 지금 질문도 하나 들어왔네요. 금융위기 때 PBR 0.8배, 이거 계속 믿고 가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 더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가 그때에 비해서는 그나마 살아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만 문제일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되게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개선이 돼버리면 수출단 쪽에서 특히나 수출이 급감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이익 자체가 급감을 하게 됐던 섹터가 있죠. 반도체. 반도체. 이제 그쪽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려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해소가 돼야 돼요. 이제 그 결과만 나온다라면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돌아설 수는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PBR 0.8배 같은 경우는 그때 수준, 그때 평균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좀더 낮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정도 수준에서는 뭐 나쁘진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2015년도 이후에 특히 2016년도에 위안화 차트입니다. 이게 주간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이때 당시 그 2016년도 위안화의 급등이 이어질 때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헤지펀드하고의 싸움이 있었죠. 그때 막 논란이 엄청나게 됐었고 뉴스에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내용. 근데 그때 당시 달러화 환율은 아니 달러화는 별로 크게 안 움직였어요. 네. 위안화만 이렇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2016년도에 유로존 리스크, 뭐, 남유럽 사태에 이어지고 그러면서 중국 망한다, 중국 망한다, 아, 그러면서 헤지펀드가 이거, 그 위안화 급등할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치고 네, 올렸었거든요. 공격했던 때 말씀하시는 이때 거죠? 당시 예. 우리나라 달러 환율도 1230 얼마? 1230원 대까지도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 이슈 때문에. 이게 위안화가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그큰 흐름을 좀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 주식시장 별로 이때 당시만 보더라도 6월 달에 보면 일주일에 5% 급락을 했다, 5% 올랐다, 완전 변동성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5%면요, 2000포인트에서 1900까지 빠졌다가, 1900에서 2000포인트 올라가고 이랬어요. 네. 100포인트. 지금 수준에서. 그 뒤로 계속 올라가다가 위안화가 계속 사상최고치 경신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 뒤에 연말까지 쭉 밀렸었죠. 자, 그러면 주요통화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었냐면, 계속적으로 가다가 다시 제자리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어떠냐? 위안화 이 환율이 급격하게 약세를 보이고 했던 요인들 보면 이게 무역 분쟁 이슈거든요, 지금. 네. 근데 오늘 인민은행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7위안을 넘긴 했지만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무역 분쟁의 격화된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시장의 아, 흐름에 맡겨서. 심리적인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심리, 예. 시장의 흐름에 네. 맞춰가지고 된 거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다시 이제 안정을 좀 찾는 모습이었죠. 7위안 넘었다가 예, 그 근처까지 다시 빠지는 모습. 결국은 뭐냐면 왜그 달러 환율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도 대차 괜찮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다른 거 없죠?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베이다이어 회의 이후에 중국 정부의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가장 관건이에요. 미국보단 중국 쪽이란 말씀이시죠? 미국은 이제 더 네. 이상 뭐 특별하게 내올 만한 게 없고요. 중국 쪽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가 문제예요. 중국에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베이다이어 회의 끝나고 나서 아, 미국과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시진핑이 언급했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안정을 좀 찾겠다라고 한다라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거 뭐 9월 1일 날보다는 9월 초니까 협상이 9월 초 협상을 보고 관세 발효하겠다라고 한발 물러서 주면 네. 시장은 가장 좋은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뭐 여타 이제 내용이 나온다라면 이제 좀 괜찮아지겠죠. 근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하락을 야기시켰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중국 정부가 국영 기업들 대상으로 미국산 농산물 수입 금지 그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것 근데 때문에 이제 하나 그게 떠오르는데, 예. 오늘 나왔던 내용이 아니라 이미 그 지난번에 트럼프가 미국 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가 그 9월 1일 날 관세 발효하게 만들었던 요인이 그 뉴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트위터를 통해서 보면은 농산물 안 사줘서 발효 발효.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그 네. 중국 쪽의 언론들에서 보면 이미 수백만 톤이 배를 타고 중국으로 오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누가 맞냐 틀리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은 농산물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다는 뜻인데 결국은 뭐냐면 트럼프도 선거에 대해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중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농민들이고 그 다음에 농민들 중에 대다수가 지금 현재 피해보고 있는 농민들 중에 대다수가 이제 파산 신청을 단행을 하면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쪽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EU하고 업종 저쪽 해가지고 소고기 판매는 오케이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농담을 한마디 하죠. 아 그래도 뭐 우리 자동차 관세 발효할 거야 라고 해서 막 안 웃으니까 이거 농담이라고. 근데 그 말 때문에 독일하고 프랑스가 지수가 3% 급락했어요. 예, 그게 어떠한 대통령이든 어떠한 정권의 지도자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데 뭐야 트럼프야 뭐 전반적으로 트위터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어서 우리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모르죠.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걸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게 더 격화되고 대화 중단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대화 중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11월 달까지 미뤄서 앞에 그 APEC 그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때까지 미뤄질까 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만 아니라면 시장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는 그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다음 내일이나 모레 정도 해서 옵션 만기일 정도 끝나기 직전 전후로 해서 신라젠에 거래량이 터지는지 여부가 좀 관건이고요. 그 뒤에 바이오 업종들이 강세를 좀 보이는지 그 다음에 여타 그 다음에 이완화가 또 대체 안정을 찾는지 그 다음에 중국 정부의 반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여전히 시장에 불확실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수치가 어쩌고 저쩌고 PBR이 저희 항상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12개월 포워드 PBR 0.8배 2000포인트 미만은 무조건 사도 된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이게 시장을 좀 시장상을 바라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죄송스럽죠. 이게 그 이하로 내려가면 매수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계속적으로 넌지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쵸? 지금 시장이 더 빠지니까 할 말이 없죠. 네. 죄송할 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팀장님. 그 항상 기업 자체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충분히 살 기간이 되는데 그렇지만 심리적인 요인이 항상 보태지잖아요. 그쵸? 그게 얼만큼 가느냐가 항상 관건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여기 질문에도 나왔던 것처럼 이 이슈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이 될까 봐. 그러니까 지금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여부가 된다면 이것은 뭐 그쵸. 예전에 우리 금융위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지 여부를.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글로 그때 당시하고 지금 현재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성장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성장폭이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때처럼 마이너 성장으로 전환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거고 남유럽 사태 때 가장 우려했었던 건 뭐였냐면 그 남유럽 사태가 결국은 이 단편적인 이슈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생길까 봐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던 거죠. 그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뭐 1600포인트까지 네, 빠졌었으니까 네. 그런 우려감이 확산이 될까 봐 걱정인데 지금은 당장은 이제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그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된 것이지 이게 뭐 시스템적인 실물 경제에 따라 영향을 주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뭐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근데 다만 이제 그거는 말할 수 있죠.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